저장하고. 지업들도 전청을 했어요. 주제 말고 바꾸세요. 부엌과 복도 있다. 로켓. 수리 중. 어, 열 수 있네요. 옛날 옛적에 한 인간이 폐허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다친 인간을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코비비기도 이거 센즈가 하는 거 아니야? 저번에 토리엘 집에 센즈 그 개그가 있어. 아, 그 센즈랑 그 개그를 한 거를 일기장에 써놓은 거구나. 그거구나. 그 토리엘이 그 뒤에서 센즈랑 농담 따먹기 했다는 게 그 일기장에서 나온 거구나. 왕의 아들 아스리엘이 인간의 외침을 들었답니다. 그 아이는 인간을 성으로 데려왔죠. 시간이 지나고 아스리엘과 인간이 가족처럼 지내게 됐어요. 왕과 왕비는 인간의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대했답니다. 지하세계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원하는 건 뭐든 줄게. 여기 뭐 마법으로 뭐 해줘. 화염 마법으로 쓰는 것 같다. 홈메이드. 관악산 샤이님 다음 팟부터 팬이었습니다. 소영이 따뜻한 밥 한 공기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1,000원 감사합니다. 좋은 것 쓰겠습니다. 나도 체인을 부른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인간이 폐허에 떨어져서 왕과 왕비가 구해졌죠. 아스고어와 이제 스포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토리엘이 왕비예요. 토리엘이 이제 주워서 인간하고 이제 왕자 아스리엘하고 같이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데 그 인간이 아팠어요. 아픈 인간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답니다. 자기 마을의 꽃들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올라가야 되니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인간은 죽었어요. 아스리엘은 슬피 울다 인간의 영혼을 흡수해버렸어요.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로 변해버렸죠. 너 스노우디 마을에 있었잖아. 스노우디 아니고 그게 아니야. 인간의 영혼과 함께 아스리엘은 결계를 뚫고 나왔어요. 그는 인간의 죽음을 들고 인간의 영혼으로, 인간의 마을로 돌아갔어요. 근데 결계를 뚫으면은 뚫은 사람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 두 개로? 강인한 인간의 영혼이 일곱 개인가 모이면은 다 나갈 수 있는 거고, 한 명만 프리패스 하려면 인간의 영혼과 강인한 그 몬스터의 영혼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 아스리엘은 마을 중심부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아스리엘은 황금빛의 꽃이 만발한 화단을 발견했지요. 그리고 인간을
얘가 샤이렌 아니야? 순간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 인간의 아니 마을 사람들이 인간의 죽음을 보는 아스리엘을 봤던 거야. 아스리엘이 인간을 죽였다고 생각한 거죠. 인간들은 모든 것을 동원해 그를 공격했어요. 아스리엘은 맞고 또 맞았어요. 아스리엘은 그들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공격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아 노말 엔딩이라고? 아스리엘은 반격하지 않았어요. 이거 제가 하는 데까지 하고 다시 로드해서 하면 안 돼요? 할게요. 제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막히면은 뭐 때문에 막혔는지 한번 해보고 찾아볼게요. 아 플라이를 다시 잡아야 된다고. 아스리엘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꽉 붙은 채로 아스리엘은 웃어 보이고 거길 떠났지. 상처 입은 아스리엘은 집에 비틀거리며 돌아왔어요. 성에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죠. 그의 가루는 정원 전체에 흩뿌려졌어요. 왕국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왕과 왕비는 하루에 두 아이를 모두 잃었어요. 인간은 다시금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스고어가 급진파가 된 거예요. 이 고통을 끝내기로 했어요. 지하에 떨어진 모든 인간은 죽어야만 해요. 충분한 영혼만 있으면 결계를 영원히 부셔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스고어 대왕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겁니다. 지금 여섯 개 모였잖아요, 영혼이. 당신도 웃어야죠. 기대되지 않나요? 기쁘지 않나요? 당신도 자유의 몸이 될 겁니다. 나는 어떻게 자유의 몸이 돼요? 뒤질 텐데. 엘리베이터. 여기서 센지 만나죠? 드디어 왔네. 이 XP가 뭐냐고? 처형 점수의 약자야. 다른 이들에게 준 고통의 정도를 말해. 누군가를 죽이면 이 XP가 올라. 이 XP를 충분히 얻으면 러브가 오르지. 러브 역시 약자였어. 폭력 수치. 자기가 상처받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하지. 더 죽일수록 네 자신에게서 멀어지기 쉬워져. 자신에게서 멀어질수록 덜 상처받게 되지. 그리고 다른 이들을 해치기가 더 쉬워져. 하지만 너, 네 러브는 올라가지 않았어. 어, 바뀌었네요. 로마라고. 물론 네가 완전히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뜻은 아니겠지. 마음속에 친절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야. 넌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부닥쳐도 부딪혀요. 이거 맞춤법이고. 옳은 일을 하려 했었어.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려 했지. 도망가야 할 때도 너는 애써 웃었어. 네 러브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넌 사랑을 얻었어. 말이 되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넌 이 여정에서 가장 큰 도전에 맞서게 될 거야.
여기서의 네 행동이 모든 세상의 운명을 결정지어. 네가 싸우는 걸 거부한다면 아스고어가 네 영혼을 가져간다. 인류를 멸망시킬 거야. 하지만 네가 아스고어를 죽이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괴물들은 계속 지하에 갇혀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진퇴양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내가 나가면은 다른 이들이 고통받고, 내가 또 물러서면은 물러선 대로 내가 또 막 뒤지거나 해야겠죠.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좀 포기했을 거야. 넌 여기까지 오면서 포기하진 않았잖아. 그렇지? 넌 의지라 불리는 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가 그걸 가지고 있는 한에, 마음속에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한에 옳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랍니다. 너만 믿고 있을게요. 좀 더 긍정적인 그 말을 해줬네요. 전에는 널 죽여버릴 수 있다고 막. 아련 씨, 갑시다. 여기 영혼 있지 않나? 여기에 영혼 여섯 개인가? 이도란 내 거죠. 어. 한번 깼었어요. 근데 그건 노말이었어요. 그래서 결말이 달라요. 일단 여기까지는 뭐 아니라고 하는데, 덤디덤 모습으로 거의 다 줬다네. 됐다. 반갑구나. 내가 뭘 소스라치게 놀랐죠? 소가 차 한잔 하겠나? 라고 말하고 싶다만, 하지만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 참 좋은 날이야. 그렇지 않나? 새들은 노래하고 꽃은 피어나. 캐치볼 하기 좋은 날.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겠지? 준비됐다면 다음 방으로 오게.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긴장되는군. 그냥 치과 의사를 보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게. 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네. 나도 준비가 안 됐거든. 이것이 그 결계일세. 우리 모두를 지하세계에 가둬놓은 바로 그 장벽이지. 만약 끝내지 못하고 온 일이 있다면 부디 다 맞추고 와주게. 계속해. 알겠네. 지정하시. 1레벨이라서 맞아. 저부터 저 레벨 높을 때도 겨우 했거든요. 이상한 빛이 방을 가득 채웁니다. 결계는 그래서 만나서 즐거웠네. 잘 가게. 부신다. 자비를 할 수가 없잖아. 이거 잡아야잖아. 얘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야? 친구 못하네? 이거 친구 못하네?
만들면 안 되잖아. 죽였었다고 했다.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네? 어떻게 알고 있죠? 싸우고 싶지 않다. 아씨. 내가 죽겠는데. 싸우지 말자. 추억들이 그의 눈에 아름답다. 어떻게 디펜스 움직여. 가만히 있어. 움직여. 대한수인 어때? 대화 없어? 못해? 가만히 있고 움직이고 움직이고. 그렇죠. 아, 배. 일라몬 파이 시나몬 하트 로켓. 하트 로켓 어? 떨어졌어. 추억이 떨어졌다. 이제 대화하면 되지 않을까? 좁혀야 되나? 아, 그러면 추억이 담긴 걸 하면 되겠네, 진짜. 추억이 담긴 걸 하면 되겠네. 하트 이렇게.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그리고 낡은 단검도 아, 수 없어. 그리고 대화하면 되잖아. 로켓이 그 목걸이 로켓 아니야? 시나몬 펀 이거 가만히 움직이고 가만히. 그렇죠. 아까 아이템으로 뭐 발동이 됐는데 눈 쪽하고 할까?
1회차 때는 레벨이 좀 높았어. 그리고 그 먹을 걸 많이 먹었어. 근데 뭐 할 게 없어. 내가